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중에 거기에 70페이지 등기청구권, 그제?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그래서 여러분 그 제목 한 개씩 이야기할 때마다, 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 그럼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어떤 게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그중에 매매에서 그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잖아요, 그제? 그러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슨 께?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무슨 잡고? 손 잡고.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고.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 무슨 신청일 때만 나타난다. 공동 신청일 때만 나타나고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청구권이라는 게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합니다. 무슨 잡고다? 손잡고, 무슨 잡고? 손잡고, 뭐 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그래서 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는 거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 판결받아가지고는 무슨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지? 판결받아, 그럴 때는 등기청구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이 이제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내는데, 이 등기청구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등기청구권의 성질에는 요 채권적 청구권과 뭐 물권적 청구권이 있대. 예?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무슨적? 채권적. 그럼 요거는 이미 권리 취득했다. 근데 사후로 하는 등기는 무슨적? 물권적. 이렇다. 예? 그럼 요 여러분, 그럼 대표적으로 채권적은 어떤 게 있노? 매수인 거지. 우리 잔금 지불에도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기 전에는? 등기가 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될수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수인이 잔금 지불하고 등기 청구하는 거는 무슨 적? 채권적.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등기 청구는 무슨 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지? 그럼 대표적인 거로 매수인하고 또 비슷한 거 등기가 돼야 되는 거. 취득시효. 그 다음에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설정 시, 설정할 때 뭐가 돼야 되노? 등기가 돼야 되죠.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 그래서 여기는 매수인, 취득시효. 매수인, 취득시효. 뭐, 그 다음에 제한물권, 뭐, 설정 시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이다? 채권적이다 하는 거지. 요거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출제하는 거고. 그럼 요즘 근래에 잘 내는 거는, 여러분 등기가 돼야 어떻게 합니까? 등요 그럼 결국 요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가 돼야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은 전부 다 채권적이란 말이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본등기. 본등기 청구권도,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본등기 청구권, 요즘, 본등기 청구권, 이런 거, 그 다음에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환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요런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요 여섯 개꼭 기억하면 거의 걸려든다. 요 여섯 개는 무슨 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효의 대상이 되냐면은 소멸 효의 대상이 되는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적은 원래 소멸 효 몇 년이냐면 10년.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 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꼭 기억한다. 요거.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 여러분 그죠? 을 앞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을 앞으로 등기한 후에 갑이 취소했다. 언제 등기복귀? 즉시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그럼 갑이 소유자죠. 이미 소유권 취득했죠. 언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취소하면은 언제?
즉시 누가 소유자? 갑. 그럼 갑이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이라고 하지. 그런 거. 그래서 요 말소, 말소 회복 됐습니까?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말소, 말소 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그 다음에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이거는 무슨 자? 물권자. 물권자 또 한 개 더. 여러분 요렇게 종전의 소유자 하면 채권적이다. 근데 현재 소유자가 말소청 그냥 말소하면 물권적이고 근데 종전 현재 하면 현재 소유자가 말소청구 하면은 말소청구 하면은 청구권 하면 요거는 무슨 자? 물권적이 되게. 근데 이 물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냐 하냐면은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챙기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를 기억했냐면은 갑이 을에게 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요거 잘 내는데 자,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채무자 집에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 소유자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죠. 소유자가 자 병에게 집을 팔았다. 이걸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라 한다. 그지? 요걸 뭐라고 한다?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 변제했다. 자 그럼 저당권 말소해야 되는데 누가 말소할 수 있냐? 금방 힌트 나왔잖아요.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현재 소유자만 꼭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아까 무슨 적? 물권적.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채권적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제 챙겨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자. 70페이지 밑에 반가로 1번 등기청구권의 성질인데 여러분 자 1번 실체관계 불일치하면 무슨 자? 물권적이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이전하는 경우는 무슨 적이다? 물권적이다.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요거 탁 채권적이다 너무 OX X 요렇게 나온다고. 요 지문 그대로. 그 다음 취득시효 하면 무슨 적? 채권적이지. 왜 취득시효는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변제 동그라미. 무슨 죄? 변제 동그라미. 자, 금방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돈 갖고 변제하고서 말소는 아까 뭐 종전의 소유자도 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할 수 있다. 3번 잘 나온다. 변제하고 현재 소유자가 할 때는 무슨 자? 물권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전 소유자가 할 때는 무슨 자? 채권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저처럼 칠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책을 읽어야지 이것만 백날 읽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제하고서 현재 소유자가 하면 무슨 적? 물권적. 종전의 전 소유자가 오른쪽 올라서 말소 청구하면 무슨 적? 채권적. 자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런 변제하고 요 등기법에 잘 나온다. 무슨 죄? 변제하고서는 이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변제하고서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변제가 아니라 요 저당권이 무효다. 금방 뭐래 너? 저당권이 무효다. 누구만 말소할 수 있냐면 오직 현재 소유자만. 그래서 그거. 그러나 저당권 등기가 원인 무효 동그라미. 무슨 무효? 원인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두 개 다 요거 잘 나온다. 등기법에도 나온다. 자,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 두부류, 두부류. 변제하고서 하면 두 사람.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 등기청구는 물권법에서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차의 규정이 있다. 무슨 차? 임대차 621조가 민법상 등기청구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자, 5번. 아까 등기청구는 무슨 잡고? 손잡고. 그래서 5번. 단독 신청할 경우는 등기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자, 매매로 인한 무슨 권이전? 소유권이전.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뭐라 하냐면 등기원인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원인? 등기원. 요거를 등기목적.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등기법은 여러분 갑이 소유자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됐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공시하면 되지. 무슨 권 목적만, 등기 목적만 정확하게 공시하면 되지. 원인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매매를 뭐 정여로 하거나 매매를 교환하거나 하거나 매매를 신탁으로 하거나 이렇게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매매를 뭐라고 그러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등기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 매매를 뭐라고 그러노? 등기 원인. 그럼 등기 원인 일은 언제냐? 언제고? 계약 체결한 날. 기본 좀 해라. 뭐 한 날? 계약 체결한 날. 그 다음 등기 원인 정서는? 그렇지. 매매 계약서 하는 거.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책 읽고 공부한다.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밤샘이 했다. 개뿔이다. 해도 안 된다. 왜? 이게 기본은 이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요거. 등기 원인 하면 매매. 등기 원인 일, 계약한 날. 계약 체결한 날. 다른 말로 법률행위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요 계약 등기 원인 하려면 계약 체결한 날 하면 계약, 그럼 시험에 계약 체결한 날, 계약 체결한 날만 나와야 되는데 계약 체결한 날 안 나오고 무슨 행위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아직까지 덜 성숙했다는 거. 어렵다는 말 하면 안 된다. 요 등기 원인은 계약일, 계약 체결한 날, 법률 행위일 전부 다 같은 말, 지금 제가 같은 말. 그다음에 등기 원인 정서는 매매 계약서. 자, 근데 어쨌든 매매로 인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인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기본 베이스. 자, 칠판 본다. 자, 갑의 부동산을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다고.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갑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지.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자, 을로부터 누가? 갑이 이전 받아도 관계없다. 이거를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그래서 자, 이거 잘 봐라. 이게 꼭 나온다, 이게.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등기법이 나온다고. 등기법은 막 등기 절차,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나온다. 여러분은 막 그런 거 공부해. 그거는 막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해도 그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요런 거라고. 요거. 거의 등기법 시험 문제 보면은 절반은 민법이라고. 요 잘 봐라, 이게. 그럼 자, 갑건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다. 무효잖아요. 그럼 갑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요 잘 나온다. 말소에서 찾아와도 좋고, 무슨, 을로부터 이전 받는 걸 무슨 명의 회복? 요거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자, 잘 봐라. 진정. 요거 나온다고. 요거.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인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등기 목적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빨리. 진정 명의 회복.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1. 없다. 요게 중요하다. 무슨 원인 1? 등기 원인 1.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다시 가면 5번은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청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만약에 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등기인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을이 협조해가지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뭐로 하게 되면 어쨌든 등기 원인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기 원인 증서가 또 없다. 자, 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근데 요거 을이 협조해가지고 무슨 신청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무슨 신청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뭐 등기 원인 증서 없다. 됐습니까? 예. 없다. 근데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하는 경우는 판결문이 무슨 원인이다? 등기 원인이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보고 6번 갑니다.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끊고 항상 어려울 때는 끊어라. 그 다음에 권리자와 요 권리자는 요 갑을 권리자라 한다. 권리자와 무슨 명인이? 등기명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럼 요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무슨 원인 증서 없다? 등기 원인 증서 없고 판결받아가 단독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등기 목적은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지만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어디? 그렇지. 등기법에서 나온다고. 이 그냥 읽으면 읽으면 10번 읽어도 안 된다. 10번 읽어도 안 되고 이게 돌아가는 요게 돼야 된다. 요게 요 칠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막 하잖아요.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돼야 된다. 방법이. 막 해가지고 근데 공부하는 방식을 자세히 쳐다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으로 막 해갖고 뭐 외웠다 공부했다 나왔다 공부했다 안 나온다. 이건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그지? 그거. 그 다음에 2번. 무슨 명의 회복에 의한 진정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증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슨 신청하는 경우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아까 무슨 원인 증서 없다? 등기 원인 증서 없다. 근데 아까 판결 받아서 하는 경우는 무슨 물이? 판결문이 무슨 원인 증서다? 등기 원인 증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여러분 등기 청구권을 양도 줄치고 등기 청구권의 양도 딱 나오면 아, 이건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등기 청구권의 양도 나오면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그럼 중간 생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동의, 합의, 승낙. 통지 나오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무슨 점?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자 고개 들고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됐습니다. 자 해제 취소 됐다. 등기 언제 복귀? 즉시. 그럼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하는 건 무슨 적? 물권적. 그거 지금 순리대로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막 그냥 줄쳐서요. 줄치면 안 되고 읽으면서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합의 해제. 다시 무슨 해제? 합의. 이 말은 지금 누구 앞으로 가가 있냐면 을 앞으로 가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뭐 합의 해제, 해제 취소하면 등기 언제 복귀? 즉시. 그래서 말소 등기는 무슨 적? 물권적이고 소멸, 소유권에 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번 꼭 해야 된다. 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권인데 등기의 불일치인데 뭐의 불일치? 등기의 불일치인데 그지? 불일치인데 자, 지금 뭐 했노? 지금 뭐 했노? 등기 청구권의 성질 몇 개 있다? 두 개 하고 채권적 물권적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이거 그지? 자 아까 그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여러분 저당권 설정 후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됐으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 그럼 변제했을 때 변제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자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무효다. 무슨 권이 무효다? 저당권이 무효다. 오직 무슨 소유자? 현재 소유자.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갑건대 서류를 유지해갖고 을 앞으로 등겠다. 됐습니까? 말소하는 아 찾아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시험 뭐 가지고 잘 낸다? 에?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그지? 진정명의 회복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 등기 가짜로 등기해 놓은 사람이 협조하는 경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협조 안 하면 뭐 받아서? 판결 단독. 그지? 그럼 공동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 원인 증서가 없고 판결 받아서 하는 경우는 무슨 문이? 판결문이 등.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 일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 자꾸만 보고 꼭 민법 등기법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민법 등기법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의 양도 나오면은 아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 오케이. 그렇지. 그런 거 공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등계 불일치 들어가는데 뭐의 불일치? 등계의 불일치.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 등기 불일치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자 이중 보존 등기.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를 이걸 중복 등기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집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지금 보존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가 처음 등기하는 거 등기부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게 각각 똑같은 게 두 개 됐다고 동일 명인으로. 무슨 명인으로? 동일 등기 명인으로 이중 보존 등기 됐을 때는 됐습니까? 이중 보존 등기 무조건 먼저 된 게 뭐 유효고 나중에 된 게 뭐 무효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죠? 자, 그다음에 하나는 을 하나는 갑 이렇게 다르게 됐을 때는 다른 등기 명인 다른 등기 명인은 요거 요거 여러분 이 여기가 원칙이 뭐가 원칙이냐면 1부동산 1등기부 하나의 부동산은 등기부가 몇 개? 한 개. 그럼 뭐 한 개가 있는데 또 한 개 생겨났잖아요. 뒤에 거는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다른 명인으로 했을 때도 먼저 된 것이 먼저 된 게 뭐 원인 무효가 아니란 됐습니까? 먼저 된 게 요 단어 꼭 기억하는데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나오면 원인 무효만 찾으면 된다.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된 게 뭐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무슨 된 게 먼저 된 게 무슨 무효면은 원인 무효면은 나중에 된 거 유효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중 보존 등기고 그럼 요 이중 보존 등기를 제외하고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현 시점에서 일치하면은 무슨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일치하면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치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다? 유효. 요거 뭐냐면은 여러분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늘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뭐하다? 일치하더라.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갑건데, 갑의 토지인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을이 사후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사후에 뭐 대금을 어떻게 했다? 지급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 이게 이제 이거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죠. 자, 여러분 보존등기는 건물이 완공되어야 보존등기죠. 근데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보존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지. 무효지. 근데 완공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런 거. 그거 요거. 요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사고 돈 다 주고 인도 받아 서류 받아 가지고 다시 미등긴 채로 계약금 중도금 받고 서류 줘 가지고 막바로 갑에서 병매기로 하는 거 이걸 무슨 생냐? 중간생. 그래서 중간생략 원래 번지 여기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그대로마다 유효하다.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71페이지에 보면 이중보존등기 거기 동그라미 하고 찾습니까? 예. 밑에서 일곱째 줄 무슨 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그럼 2번 어디에다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그게 핵심이다. 2번 무슨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뭐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묻지 않고 뭐다? 무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 일치 불일치 이것도 하면 함정이다. 꼬시는 거다. 설사 뒤에 게 불일치해도 언제 게 유효? 먼저 된 게 유효. 먼저 된 게 원인 무효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이거 가리키고, 이중보존등기 나오면 무조건 선생이 가리켜 줬는데 밀어붙여야지. 자기가 막 머리 굴렸다. 거의 절반 틀린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이중보존등기는 어떤 추정력도 없고, 여기에서 등기부취득시효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소유권 이전,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됐습니까? 예.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는 무효인 후행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요게 지금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 됐다가 누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 요 갑 보존등기는 유효다. 됐습니까? 근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됐는데 이 을이 권리자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말이지. 그럼 지금 이 등기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지. 맞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뒤에 무효 등기가 또 생겨났다고. 됐습니까? 하면은 요 을은 누구? 요 을은 지금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 있다 없다? 없고, 요 등기는 지금 유효 무효? 무효지. 뒤에 된 보존등기니까. 그러면 요 무효인 권리자가 요 뒤에 무효인 보존등기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고. 그게 지금. 자, 4번. 뭐? 먼저 이른 보존등기로부터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어느 게 원인 무효라면 국어 잘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그대로 뭐하고 보존등기는 그대로 뭐 유효고 요거로부터 이전 받은 누가 을이 지금 권리자다 권리자 아니다 권리자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요 등기부는 맞다 틀리다? 맞다. 요 그냥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럼 요 무효인 이중 보존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어쨌든 요 무효인데 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할 입장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존등기 명인을 상대로 한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서 승소 판결 받은 자가 무슨 판결 받은 자가? 승소 판결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진 것으로 뭐 된다? 추정된다. 뭐 그다음에 요 어쨌든 4번 5번까지는 전부 다 무슨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보존등기. 그지? 그다음에 3번 아까 위조 문서 하면 이거 아까 저 보존등기 외에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연 위조 문서에 등기 신청에서 등기가 격려된 경우 위조했다더라도 일치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으로 갑니다. 무슨 생략으로 갑니까? 중간 생략. 여러분 공부할 때 단순하게 그냥 아 읽으면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꾸 내 머리를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어떻게 그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나온 게 여러분 그 여러분이 시험 치는 여섯 과목 중에 가장 고차원적으로 나오는 게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고. 공법하고 민법하고 다르다. 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 형태로 공부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러면 중간 생략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고 을이 돈 받고 미등긴 채로 병에게 해가지고 갑에서 막바로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걸 중간 생략인데 못하게 한다. 법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아까 효력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러면 이제 이론을 구성할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하잖아. 자 원칙은 요 병은 매수인이죠. 등기청구는 아까 무슨 자 채권적은 오직 계약한 사람 누구에게? 을.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법은 절대로 건너뛰는 건 없다. 그럼 병은 을을 뭐하여? 대외하여 갑에게 누가 풀어? 을 앞으로 해서 이전. 이게 오리지널. 그러나 3자 합의가 있으면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건너뛸 수 있다. 그러면 이 합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갑과 병이 아무런 법적 관계는 없지만 갑이 요 을과의 관계 중간자의 관계가 뭐하면 해소가 되면 이의 제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하는 이게 이런 뜻이 있다고. 누구와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면 을과의 관계 중간자와의 관계가 깨끗이 끝나면 뭐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재개하지 않고 협조하겠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또 3자 합의가 있으면 어쨌든 갑은 병이 갑에게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자 근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 제일 중요하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합의 후라 하더라도 중간자가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3자 합의가 있었다 됐습니까? 합의가 있고 난 뒤에 갑과 을이 요 부동산 대금을 정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뭐 하기로? 정액. 그럼 자, 그럼 병은 모르잖아요. 합의를 가지고 갑에게 등기 청구하니까 아직까지 을과의 관계 정액 대금을 뭐 받지 못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음을 가지고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걸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 등기 청구권 갑니다. 중간 생략 동그라미 1번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끊고 중간자는 자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합의가 있다 해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상실하지는 않는다. 1번 제일 잘 나온다. 2번 역시 경우 끊고 자 경우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자 합의를 가지고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합의가 있고 직접 해도 되고 합의가 있게 되면 이제 최종 양수 직접 해도 되고 안 그럼 정상적인 방법 중간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그거 그래서 선택적으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의가 된 경우에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의 이전 등기와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은 됐습니까? 자, 요 대금 지급과 직접 그럼 돈을 주지 않으면 협력을 무슨 절? 그게 3번.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관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종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즉 갑과 병이 직접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어떻다? 합의가 있다는 것은 어느 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아까 중간자의 관계가 해소되면은 뭐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뭐 하겠다? 협조하겠다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중간 생략 등기 네, 하려면은 3자 뭐가 있어야 되고 합의. 합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으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일로 가죠. 그지? 자, 근데 예외 짱 중요.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3번 오른쪽 가서 3번 시험 문제 짱 잘 출제합니다. 3번 잘 출제하는데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냐면 등기 원인 그거. 무슨 원인?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하면 아까 요거 매매로 인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요 등기 목적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소유권 목적만 뭐 하면은 일치하면은 넘어가는 원인을 매매를 정여, 매매를 교환, 매매를 신탁으로 해도 무슨 건 이전만 일치하면은 소유권 이전, 즉 등기 목적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요 등기 원인이 불일치, 다시 뭐, 그 지금 생략됐다. 무슨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도 등기 뭐 무슨 뭐만 일치하면 목적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4번 갑니다. 무효 등기 유용. 무슨 등기 유용? 무효 등기 유용인데. 자, 무효 등기 유용. 이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 상란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이라는데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무슨 권을 설정해놨습니까? 저당권. 자, 1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4월 1일 날 돈을 갚았습니다. 자, 완부라고 하면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며칠 날 무효? 4월 1일. 이죠? 자, 근데 10월 1일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야, 종전에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쓰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그래서 비소급표. 자, 근데 2번 저당권이 있다면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몇 순위로 가니까? 1순위가.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이해관계는 없어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실체관계 소멸로 무효로 된 저당권 등기. 아까 요 무슨 불암? 해가지고 저당권이 무효인 상태에서 말소 안 하고 있는 거. 또는 가등기의 유용은 무슨 효과 없고? 소급 효과 없고 무슨 효과 없고 언제부터 유효 언제부터 10월 1일 유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무슨 효과 없으며 소급 효과 없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소급 효과 없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하고 제3자에게는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갑의 소유한 토지의 을 명의로 원인무효인 아까 또 원인무효 아무 원인무효 등기가 됐다. 근데 을이 나중에 뭐를 주면은 돈 주고 대금을 지불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건 뭐는 묻지 마세요고. 그렇지. 그런 거 자꾸 기억해야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등기 작은 내용이고, 한 개 한 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 문제 너무 맞출 수 있다고.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 오늘 뭐 했노? 순서대로? 등기 청구권 또, 물권적 채권적 또, 등기의 불일치, 무효 이중 보존 등기. 무효 이중 보존 등기는 무슨 무효? 원인 무효. 무효 이중 보존 등기 제외하고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두 부류. 변제하고서 말소는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 다 되고,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하는 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소와 무슨 명예 회복? 진정 명예 회복. 그지? 그런 거. 안에 하고 나서, 제목 기억해, 제목. 뭐 배웠는가? 제목을 무시하고 막 자꾸만 하니까, 뭐 배울 때는, 아, 맞다. 근데 배워놓고 나면 생각 안 난다고. 자, 그 다음에, 뭐의 추정력? 등계의 추정력. 뭐의 추정력? 등계의 추정력인데, 그럼 등계의 추정력은, 뭐의 등계의 추정력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되면은 권리자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등기는 몇 파트로 돼 있노? 세 파트로 돼 있잖아, 그지? 이건 표제부, 갑구, 얼구, 이잖아, 그지? 근데, 요놈 기재되어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한다? 권리. 자, 근데 여기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도 추정력이 없는 거. 어, 오케이. 중요하다. 세 개.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표시란.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금방현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는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지금 됐습니까?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그지? 그런 거.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 외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슨 역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잖아. 추정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추정되는 경우는, 추정되는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지? 그러면 누가 입증했냐면 오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추정되는 거 반대해. 그래서 여러분 기재되면은 추정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다섯 자 주어가 딱 나오면 제일 편하다. 기재된 사람을 뭐라노? 등기명의인 이 어쩌고저쩌고 안에 막 읽으면 안 되고 문제 어떻게 끝에 추정된다.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된다. 주어. 무슨 명인이? 근데 주어에 무슨 명인이 없다. 등기 명인이 없고, 그냥 부인, 입증, 증명, 반증, 다투었다. 이런 말로 하면은, 누가 입증했다는 말이냐면은, 그게 앞에 주어 생략됐다. 누가 입증했다? 상대방이. 그러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지네. 오케이. 간단하게 문제 푸는 요령. 딱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추정력 문제다. 앞에 제일 좋은 게 무슨 명인이 나오면 제일 좋다. 이 나오면 끝에 스스로 추정된다.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근데 앞에 등기명인이 안 나오고 다르다고 주장, 부인, 입증 이런 말로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아까 등기는 뭐냐면 이전 등기.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됐다. 누가 소유자? 을. 기재되면 일단 소유자.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노? 갑이. 그럼 말소하고자 한다. 누가 입증해야지? 갑이 입증해야지. 그지? 을은 절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 현재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왜 뭐 하니까? 추정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게 가장 전형, 아까 금방 등기명인 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오리지널 이전 등기에 대한 추정력이라고 그러고,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자기가 처음이라는 걸 추정한다고. 그럼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보존 등기가 됐단 말이지. 무슨 등기? 보존, 갑이 이름으로 보존 등기. 누가 지었냐면은 갑이 지은 거로 본다고. 근데 만약에 토지 같으면, 토지는 누가 소유하냐면 국가가 소유하거든. 국가로부터 처음 받은 거를 사정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만약에 이게, 자,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건물이다. 갑이 무슨 자다? 신축자고. 토지 같으면 국가로부터 뭐 받았다? 사정받았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근데 집이 있는데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 돼 있는데
을이 자기가 신축자다. 을이 자기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았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럼 이거는 갑은 무슨 초가 아니네? 최초가 아니지. 지금 보존 등기돼 있는데 무슨 등기돼 있는데 보존 등기돼 있는데 자, 을이 신축자라고 주장하거나 을이 사정받았다고 주장한다고. 그럼 이건 무슨 초가 아니고 아니지. 그러면 어쨌든 이 보존 등기는 무효란 말이지. 그럼 을이 갑이 자기가 권리자가 되려면은 누구로부터 샀다? 을로부터 사가지고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했다 하면 모두 생략, 중간 생략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보존 등기는 뭐라는 것만 추정한다, 빨리? 응, 최초. 공부 좀 해라, 집에서 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 보존 등기는 무슨 초? 최초. 자,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됐다. 누가 신축자? 갑. 법률상 그렇다. 법률상으로. 느낌, 느낌 가지고 제발 하지 마라. 느낌 가지고 하면 55점 받는다고. 자, 가르쳐 준 대로. 자,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 됐다. 누가 신축자? 갑이 신축자라야 되거든. 근데 을이 자기가 신축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이건 갑은 무슨 초가 아니지? 아니지. 그럼 이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거면 추정하거든. 그럼 깨어지고. 그럼 갑은 자기가 이제 권리자가 되려면은 누구로부터 샀다? 을로부터 샀는데 무슨 등기했다? 보존등기했다 하면 무슨 생략? 모두 생략. 중간 생략, 모두 생략 이렇게 간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부에. 무슨 권 등기가 되어 있다? 저당.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이 있으면 뭐도 있다?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 저당권 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 존재도 뭐 한다? 추정한다. 일단 기재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는 기재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럼 기재된 걸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지? 그래서 여러분 등기의 추정력에 곧 둘째 줄 따라서 기재된 사람은 입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등기된 거를 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대로 읽어라. 뭐라고? 무효라고 뭐 하는 자가? 주장한 자가 그 뭐 입증 책임진다는 거.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막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60점 맞기 힘들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대로. 지금은 우린 법관의 그 생각을 공부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재 아까 몇 개 빼고 몇 개 빼고 표시, 가등기, 무형이중보존 기재되면 전부 다 무슨 얘기 있다? 추정력. 권리, 등기 원인, 등기 절차 전부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로 추정하고 표시란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이게 오리지널이죠. 그죠? 자, 경우 끊고 어려울 때는 끊어라. 뭐 끊고? 경우 끊고 그 다음에 어디 끊노? 아무 생각 없고 읽고 있다 또. 등기 명인 은.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냥 읽어갖고 여러분이 이해하겠다. 법과대학 졸업 안 했기 때문에 읽어. 법과대학 졸업해도 여기 어떤 아저씨가 법과대학 졸업했는데 선생님 내가 학교 다닌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법과대학 읽고 그냥 책 읽으면 안 된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격려된 경우 끊고 무슨 명인은? 그럼 등기 명의는 나오니까 뭐 된다? 추정된다 해줘. 그럼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다고. 배운 걸 가지고. 그러면 제3자뿐만 아니라 앞서야 돼서 적법원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로 추정된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다고. 그냥 쭉 자자 고기 들고 등기 명의 딱 나오면 머릿속에 빨리 이제 추정된다가 나오야지 하면서 쭉 읽는데 보니까 추정된다 나오면 이건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등기 명인 이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추정되지 않는다 하면 이건 틀린 건데 왜 틀렸는지 생각하는 거. 그게 공부라고. 여러분은 그냥 책만 줄치고 공부한다.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 안 된다고. 그게 항상 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무슨 판이 중요하다? 그렇지. 자, 갑니다. 따라서 현재 명인을 상대로 직전. 그럼 자, 현재. 그럼 만약에 등기가 A, B, C 있으면 지금 현재 누가 권리자? C. 그러면 C는 절대로 입증할 필요 없고 C를 말소하고자 하면 누가 입증? B. 직전 명인이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한다고. 따라서 현재 명인을 상대로 직전 명인은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끊고
직장명이 등기명의 무효 취소 해제를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러니까 이게 어렵거든. 어려운데 알면 쉽잖아요. 이 문장이 어렵다고.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쉬운데 여러분은 한 개도 모르겠어요 이런다고. 맨날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강의를 안 들었거나 자기 혼자 무슨 웨이. 그렇지. 마이웨이. 마이웨이 하면 안 된다. 법과목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주어가 중요하지. 주어가 전 소유자가 허무이거나 사망한 후에 신청해서 이루어진 경우. 자, 앞 소유자가 허무이거나 죽고 나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 또는 죽고 났고 이런 됐다. 그건 당연히 추정력 어떻게 한다? 그렇지. 다시 합니다. 전 소유자가 허무이거나 사망한 후에 그 신, 죽고 나서 귀신이 돌아오지 않은 이상 살아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 신체에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러나 그거 시험 문제 짱 어디서 등기법 배웠는지 모르겠네. 안 배웠다 하겠지 당연히. 중요하다 이거. 등기법 27조인가 하여튼 그런데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조차거나 등기 신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거. 민법에도 나온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앞 사람이 뭐 하고 나서 죽고 나서 이전 등기, 죽고 나서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 아까 세상에 없는 사람이거나 죽고 나서 명인이 죽고 나서 이전 등, 그 사람이 죽은 날이 4월 3일인데 7월 3일 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그제? 그럼 그렇는데, 근데 만약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증명됐다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지금 됐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죽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다고. 뭐 받고? 뭐까지 다 받고? 잔금까지 다 받고? 됐습니까? 등기해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뭐 해주러 가다가? 그런 거를 뭐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경우는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 꼭 기억한다.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거나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이거를 그럼 그 사람 죽어버려서 뭐 누가 등기해 주노? 그렇지. 그걸 상속인에 한 등기다 이런 등에. 자자. 진도만 나가면 내가 자세하게 하겠는데 그지? 금방 그거를 등기법에 상속으로 인한 등기와 됐습니까? 뭐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이거는 무슨 신청이고? 뭐라?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이건 단독 신청이지.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게.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이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어?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이잖아 지금. 이미 아버지 죽었잖아요 이게. 그럼 상속 이루어졌죠? 그럼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근데 처분하려면 뭐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전 등기에서 처분해야지 그지? 그럼 요럴 땐 처분 요건으로서 하는 이런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지. 에? 금방 아까 사망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추정력 깨지죠. 근데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추정력 깨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거는 아까 뭐 전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 아까 아버지가 잔금까지 받고 등기해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럴 땐 누가 등기해야 되노? 상속인이. 그걸 상속인에 한 등기다 말이지. 이거는 무슨 신청이고? 그렇지. 상속인, 아버지가 지금 매수인이지. 아, 상속인은 아버지를 뭐하여? 대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상속인하고 누구하고 같이? 매수인. 그렇지. 그걸 이건 공동신청이라고. 이걸 뭐냐면 등기법 27조 한번 찾아봐라.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다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막 절차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안 나오고. 꼭 나온다. 이거 내일 시험 치면 오늘 하는 거라고. 어디 이건 지금 민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거다? 등기법.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금방. 아까 했죠.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원칙. 항상 원칙. 근데 뭐 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잘 나온다. 그걸 뭐에 한 등기? 상속인에 한 등기. 뭐? 포괄승계에 한 등기다. 이런다. 등기법 27조인가 22조인가 잘못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한다. 두자 나오면 단독, 석자 나오면 무슨 동? 공동. 잘 나온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요때 이게 이건 지금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누구고? 아버지지. 등기 명의인은 또는 등기 의무자 누구? 아버지를 뭐라노? 비상속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하노? 그렇지. 등기 신청인은 누구? 상속인. 이렇잖아요. 예?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원래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무슨지 일치했네. 요거는 예외. 뭐 하지 않아도 등기관은 각하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대한 예외라고. 꼭 나온다.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들어있다. 잘 나온다. 그 각하 그 뭐 각하가 55조인지 요즘 몇 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등기 명인과 신청인이 무슨 치 일치. 근데 불일치해도 각하하지 않는 거 요거 무슨 승계인에 한 등기 포괄사.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되노? 아버지가 해야지.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뭐해요? 대위하여. 그래서 요걸 대위한 등기다 이런다. 뭐에 한 등기? 대위한. 대위한 등기 또 몇 개 있거든. 잘 된다고. 공부는 하면 끝이 없다. 왜냐면 여러분이 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막 이게 우리는 막 단기 속성으로 하잖아요. 단기 속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면은.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해야 된다. 그거 아까. 어느 거 꼭 해야 되노? 걸어라!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아니, 왜 줄 치는 것도 제대로 줄 못 치지. 막 미쳐버리는 제가 흡창이 뒤집어질란다니까. 무슨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지문에도 늘 나온다. 나왔다. 이게 나온다고.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그럼 등기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 공시하면 과정이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아도,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자, 다음 표현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까 했죠? 문제 풀 때 앞에 주어 등기명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추정력 깨지지 않고 등기명인이 없고 정명 부인 입증 다퉜다 하면 추정력. 그렇지. 거기에 지금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거로 정명 동그라미 무슨 명? 정명 하면 추정력은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그걸 복멸되고 정명 동그라미 무슨 멸 복멸 하고 계속 다른 적법한 원인으로 있을 거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대리내에서 만약에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럼 이 등기의 추정력은 이익 불이익 모두 어떻게 한다? 추정. 그러니까 여러분 추정은 이게 나오면은 딱 이게 또 아니면 여러분은 또 아니면 못하고
뭐 헷갈리고 이게 없다고 딱 공부하는 그 말면은 아까 제일 좋은 게 무슨 명인이가 나오면 제일 좋노? 그럼 등기 명인이 없으면은 뭐 정명, 부인, 입증 다퉜다 다르게 주장한다 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6번 추정력은 꼭 등기 명인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익 불림 모두 어떻게 한다? 추정. 자, 그다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아까 뭐만 추정하노? 최초. 좀 배워라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보존 등기 하면 무슨 초? 최초. 그럼 보존 등기되어 있다 무슨 자다? 건물 같으면 무슨 자다? 신축자. 토지 같으면 뭐 사정받은 자. 근데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되는데 다른 사람이 신축자, 다른 사람이 사정받다 하면 갑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지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는 사람부터 이전 받았다는 걸 뭐 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보존 등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 보존 등기는 명인에게 소유권이 보존, 동그라미. 보존은 다른 말로 최초라는 말이다. 그죠? 여러분 그냥 최초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보존이라고 하고 하냐? 자기들이 서는 거 자꾸만 문제 삼지 마라. 내 머리를 맞춰라고. 그게 자꾸만 반감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여기에 내가 맞춰서 무슨 초 되어 있다. 최초 사실만 추정하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게 정명. 자, 최초가 아니 원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 최초라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명? 정명되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즉 신축자가 따로 있거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무슨 명? 정명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하고 깨어지고. 그럼 그런 경우는 등기된 사람이 그 다른 신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했다는 걸 뭐 해야지? 입증. 입증 못하면 무슨 무효? 원인 무효 보존 등기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동그라미. 이건 잘 안 나오는데 특별조치법은 여러분 이 특별조치법은 여러분 아까 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추정력 깨어지죠? 맞죠?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추정력 깨지잖아요. 근데 예외가 한 게 있잖아요. 뭐 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예외라.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는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 외에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추정력 깨어졌다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추정력 깨어진다 이러잖아요. 근데 특별조치법 딱 나오면 깨지는 경우 없다. 앞에 게 깨졌던 건 영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고. 이게 뭐냐면은 한 국가가 예를 들면 198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마다 한 번씩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무슨 조치법을? 특별조치법을 시행. 그럼 그때 한시법으로 1년간 뭐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에서 A, B, C, E 요건 되면은 무조건 뭐 해줍니다? 등기해줍니다. 등기하세요. 해가지고 그 요건에 맞아갖고 등기했다고. 그럼 또 80년대 시행할 때 요건과 2000년대 시행할 요건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아가지고 등기됐다. 무조건 무슨 력이 있다? 추정력이.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정력 깨지죠. 근데 특별조치법은 조치법 요건에 맞아갖고 등기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맞아가지고? 특별조치법 요건에 맞아갖고 등기된 경우는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어디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요건에 맞아.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그 1번. 그럼 요건에 안 맞는데 만약 요건에 요건에 안 맞는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보증서, 확인서 등을 허위조한 거 증명된 것만 요때만 추정력 깨지고 그 다음에 2, 3, 4, 5는 전부 다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특별조치법.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보증서를 위조했다 이런 말은 없으면은 서류를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했다 그런 경우는 추정력 깨지지만 그 외에
죽고 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뭐, 그 사람이 보존 등기되는데 사정받은 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도 뭐, 무슨 력 깨지지 않는다.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가등기는 무슨 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 하는 거. 추정력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오면은 딱 맞춰야 된다. 무조건.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무슨 동으로 간다? 혼동, 쉬었다 가라.